지금 요즘 방법을 논란인 이따가 깻잎 참여할 수 사건 있는 어떻게 건가요? 생각하시나요? 깻잎 사건 떼어준다고? 예. 그런 상황 올일 아, 없어서 우리 조리갱스사 수능 모두 그런 상황 올일 없어 몰라. 오케이, 알았어. 상황을 바꿔보자. 내 친구 남친이 내걸 떼어준다고? 뭐야? 김민우 씨? 왜요? 혹시 제가 그쪽 집에 넥타이를 두고 왔나요? 이거 내 아이덴티티인데.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좀 적당히 해주세요. 아, 네. 옷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나요? 아, 벌써 시작됐나요, 토론? 네, 뭐 저도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레스 코드 따위, 뭐 의복은 중요하지가 않죠, 사실. 이렇게 쉽게 역시. 걸려들 줄은 몰랐지만. 아, 이 주제 너무 밸붕이네. 아, 그리고 난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면 그 처음에 소개 멘트 정하는 것도 저는 자료조사에 포함이 돼요. 솔직히 이것까지 인정. 왜 맨날 나 투표해서 맨날 꼴등이던데. 아니, 난 솔직히 처음에 소개 멘트도 내가 다 짜고 하는데, 이거 기획자인데 이거 너무 그렇다고 뭐 1등에 좋은 건 없는데. 이건 아니야. 계속, 아니, 지금. 나는 이거 소개 멘트도 내가 지금 자료를 두개더더 짜는 거야, 난 이거. 동정표를 안 줘서. 너무 편파야. 오늘 메이크업하고 왔기 때문에. 심지어 메이크업도 제가 한 거. 알았어. 아, 좀더 할게. 그 지금 무슨 소리 들리는 줄 알아? 중독서실 문 두들겨서. 중독서실 여세요. 중독서실 여세요. 아, 좋다 진짜. 채팅 좀 봐. 아, 그냥 축구 보러 가야겠다. 이 독서실 혼자 지금 사장에 점원에 지금 총무까지 역할이 1인 5역이야. 좀입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이 사장 문 열어 제발 나 연기 좀나 쓰러질 것 같아 진짜로 아, 축구 축구 끝났... 보다가 아니, 황급하게 끝났어? 왔어 나 재민이긴 한데 기다리고 있어 미 사장 다 속았어. 너가 뭐 대단한 거지는 좀 배워요. 유튜브 어그로 같은 거. 27살 대학생인데 F 맞고 이번 학기 동갑 아니야? 휴학했어요 상담 좀요 우리랑 동갑이네. 동갑이네 친구 하이 지금 F 맞았다고? 그 거의 지금 뭐 취준 대학생 단계나 고시일 텐데. 사실 학점이 안 필요한 거지 고시죠. 그치 취준은 이제 학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면접 볼때잘 둘러대면 돼요. 약간 그 포장하기 나름이라서 사실 인생 나와 자체는. 이유가 있으면 돼 그렇죠. 근데 이유가 없다? 무지성이죠 인생 자체가. 예. 얘기예요 감자님 대박 야 이거 나잖아. 맞네 와 개몰 자 일단 이런. 와 좋았다 요즘 지금 방법을 논란인 이따가 깻잎 참여할 수 사건 있는 어떻게 건가요? 생각하시나요? 깻잎 사건. 난그 사건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 떼어준다고? 미쳤나? 난이 생각. 그걸 왜 떼어줘? 말이 안 돼. 예. 그런 상황 올일 아, 없어서 우리 조리갱스사 수능 몰라요. 모두 그런 상황 올일 없어 몰라. 오케이, 알았어. 상황을 바꿔보자. 그러면 내가 앞에 앉아있고 내 여사친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 여사친하고 고기 먹었는데 여사친이 내 깻잎을 떼어줘? 아니, 잠깐만.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지 않나? 너무 내로남불인데? 아, 잠깐만. 내 친구 남친이 내걸 떼어준다고? 뭐야? 아니, 내 친구 남친이 내걸 떼어줘? 그러면 뭐 떼어, 아유, 참, 그 친절하시네. 이렇게 넘어가지. 아, 참, 야, 이렇게 친, 야! 너 남친 진짜 친절하다. 이러고 가는 거 아니야? 아, 떼줄 수 있잖아. 아니, 잠깐만. 아니, 상황이 뭔데? 그러니까 상황 설정을 해줘봐. 몰입을 하게. 야, 연애를 오래 안 했더니 이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공상을 하네. 이걸 떼주려면 내두 손으로는 생태탕 여자친구 것 해주고 있고 내 발로 이미 디저트 만들고 있어야 돼. 그 발까지 없어야 돼. 내 발까지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내 발로 주는 게더 낫다라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절대 안 되지. 이건 절대 안 되지. 요새 오장육부가 가족이까지 지금 나오던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좀 열려 계신구나. 다른 윤석열. 그 니은첨가 되고 비음화 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니은첨가 되고 비음화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 지금 3월 모의고사도 아닌데. 좋은 지적이다 근데.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은 고유명사라서 내가 알기론 그게 안 통할 수도 있어. 이거 여러분들 문법 고수 없나? 유리한 데이한테 전화해볼까? 윤석열인지 윤석열인지? 갑자기 너무 미안한데. 참고로 서울대학 국어교과 삼수생이고요. 대원외고 출신이고 현재 국어 강사입니다. 유튜브 채널 유리한 데이. 유리야. 여보세요? 미안해 진짜 방송 중인데. 그 시청자분들하고 그 잠깐 얘기하다가 그 윤석열 대선 후보 있잖아. 미안한데 그 발음이 윤석열이야 윤석열이야? 나의 주장 뭐냐면 니은첨가 되고 비음화돼서 윤석열이다. 근데 시청자분들 주장은 그냥 연음 처리해서 윤석열이다. 자 정답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맞는데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게 경상도 쪽 사투리거든? 경상도 사투리는 또 다르게 발음이 된다고?
보통 이제 경상도 쪽 친구들이 니은천가에서 그렇게 많이 발음을 하더라고. 월요일 같은 거 있죠, 월요일. 서울대 애들은 이제 월요일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친구들이 월요일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래서 이제 아마 공식 발음은 윤석열이 맞을 거고 사투리가 윤석열, 이건 이렇게. 와, 지금 민심 개올라가고 있거든? 거의 표준국어 대사죠. 클립에 넣어줘 유튜브. 아 대박. 공식 미유미노 채널 국어 강사 예, 유리한데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 뭔 얘기 하고 있었죠? 지금 바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자 야 이 지금 바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요거는 방송할 때도 입을 수 있겠는데? 아 우리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털이 좀 묻긴 하네요. 아 좋아요. 아 이거 어차피 티 100장 있어. 아 괜찮아 이거. 티 버려도 돼. 아 탈모야. 아니 탈모 제가 그 영상도 올렸잖아요. 탈모 아니라고.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탈모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왜 눈물이 나죠? 이게 조명 때문에 그래. 조명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빛 비추면 다 정수리 그래. 이규철. 네. 넌 내가 목까지 걸 다 가졌어. 서울대 대학원 힙합 강사! 넌 내가 목까지 걸 다 가졌어! 이 미친... 난 그게 질투가나! 그래서 내가 연락을 못했던 거야. 그게 질투나니까. 너의 모든 것들이 질투가 나니까! 아 진짜 형... 약간 약한 거 같다니까. 약한 거 맞죠?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 스트리머를 위한다면 신고해주셔야 돼요. 진짜... 야 그거 말고 생수 갖다 주세요. 아, 뭐, 그 병에 그 네, 컵에 드릴게요. 상당히 좀 까다롭네요. 네. 이기놈! 이기놈! 내 입을 자랐다! 이기놈! 이게 몇 번 당한다고 내가. 아쉽다. 컨셉 보리 잘 안 먹을 리가 없잖아. 아, 맞아. 아까 먹는다고 말했었거든. 아 방송 독점 가능이었는데. 아래쪽 싸움 각각 싸움이라. 아니 중력 이거 정글과 네. 탑의 삼식 위협. 아니 됐어. 아니 중력 중력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중력 여기서 렛선세 자 발키리 발클라이저 아 미미미노 미미미노 와 미미미노 와 미미미노가 아니 미미미노 세라핀 뭔가요 이거? 그렇습니다. 궁극기를 이야 이렇게 성장했네 미미미노. 와 결국 최종 포인트 5포인트로 팀이 합류한 미미미노거든요. 최종 포인트로요. 이게 어떻게 5포인트인가요? 예. 와 여기서 일단 준혁 선수의 판단도 너무나도 네. 정확했고요. 여기 거기서 럭스의 궁극기 지원까지 받아가지고 예. 그래 잡아내고 대신 여기서 세라간 내가 소위 땄다 뭐 이런 모습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앙! 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 소리 네. 나오죠? 와. 네. 피해골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와 미미미노 미미미노 자 반대 네시컬 지렸다 이거. 와 이게 풀바지지. 아 지렸다 이거 보자 이거.